하면서 뭐 큰 원칙만 말씀드리면 원래 베르테르가 하려고 했던 신뢰적인 서정성 이거를 좀 제대로 구현해보자 라는 것이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적으로는 굉장히 이 작품이 아슬아슬하고 뭐 연기 해내기도 데디케이트해서 정점이 있는 있기가 참 힘들거든요.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뭐랄까 사람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작품의 주인공인 베르테르처럼 어떤 질풍노도 뜨거운 막 과격한 정열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랑을 해도 상처받을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뭐랄까 더 뭐랄까 뜨겁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뭔지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. 그럴 때 베르테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던하게 해보자. 여기 알베르트 대사에서 추가된 게 나오는데 그 권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만은 쏘지 않는 자제심 그게 알베르트가 추구하는 세상이다.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런 걸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나. 그래서 이 배 전체도 약간 그 차가운 질감으로 언뜻 보이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베르트의 그 뜨거운 정열도 좀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하게 쿨하게 포장해.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놓고 그러나 그 안에 심장은 틀림없이 뜨겁게 뛰고 있는 깨끗한 슈트를 입고 있지만 심장은 뜨거운 그런 질감의 방향으로 만들어진